평소에 메이크업도 잘 안 하고 눈 사이가 멀어서 고민인데 눈이 커지는 메이크업을 알고 싶어요. 자연스럽게 눈도 커 보이고 앞트임의 효과도 낼 수 있는 메이크업을 알려드릴게요. 모델의 헤어 컬러에 맞춰서 눈썹을 자연스럽게 먼저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번엔 섀도우를 바를 건데요. 메꿔풀을 가지신 분들은 눈두덩이에 섀도우를 얼마만큼 발라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내장되어 있는 팁브러쉬를 이용해서 그 두께만큼 발라주시면 되세요. 눈두덩이가 플랫해 보이지 않도록 윤기가 나는 섀도우로 한 톤만 깔아줄게요. 같은 섀도우로 언더도 한 번 더 쓸어줄게요. 퍼플 계열의 어두운 섀도우를 이용해서 눈매에 음영감을 주도록 할게요. 평상시처럼 섀도우를 발라주고요. 오늘은 앞트임 효과를 주기 위해 눈 앞머리 부분을 좀 더 그려줄 건데요. 섀도우 안에 내장된 좁은 팁 브러쉬를 이용해서 눈 앞머리에 발라주면 좀 더 쉽게 바를 수 있어요. 팁 브러쉬에 남아있는 섀도우를 이용해서 눈 언더 부분도 가볍게 그림자를 넣을게요. 젤 라이너를 이용해서 눈매를 선명하게 연출하겠습니다. 눈을 아래로 보았을 때 눈 앞머리에 생기는 젤 라이너의 자국은 섀도우로 가볍게 풀어주세요. 눈이 또렷해 보이게 눈동자 위쪽으로 마스카라를 깨끗하게 발라줄게요. 눈이 더 선명하게 보이기 위해서 펜슬로 눈 뒤쪽에만 음영을 넣을게요. 이번엔 윤곽 메이크업을 할게요. 코 쉐딩부터 할 건데요. 콧볼을 발라주세요. 콧볼을 쉐딩 후에 브러쉬에 남은 여분으로 눈 앞머리 부분에 쉐딩을 해서 눈 사이가 멀어 보이지 않도록 해주세요. 너무 과하게 하면 분장 화장 같아 보일 수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해주시면 되세요. 큰 브러쉬로 얼굴 윤곽을 작아 보이게 쉐딩 할 건데요. 턱부터 목까지 자연스럽게 연결하듯 발라주시면 돼요. 유행하는 버건디 컬러를 부담스럽지 않게 발라볼게요. 차분하고 누디한 핑크 컬러의 립스틱을 먼저 입술 전체적으로 가볍게 발라주시고요. 버건디 컬러를 입술 안쪽부터 그라데이션 하듯이 발라서 조절하면 자연스러운 나만의 버건디 컬러를 만들 수 있어요.